안녕하세요, 에마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반도랑으로서 어성초, 토너, 그리고 로션에 대한 언박싱도 했는데요. 제가 며칠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뭐 솔직한 리뷰도 그리고 어떻게 토너를 활용하고 또 제품도 활용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. 스킨케어에 대한 꿀팁 준비했습니다. 그럼 준비됐나요? 네,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반도라는 브랜드는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인데요. 제가 제공받은 제품은 바로 이 어성초 토너, 그리고 어성초 크림. 이렇게 제공받았어요. 자, 언박싱 영상을 보셨을 텐데,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, 첫 번째, 향이 너무너무 좋다. 정말 자연스러운 향이 나고요. 뭐, 인공적인 그런 향이 나지 않아서 사용할 때마다 정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스킨케어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,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. 어성초 크림 같은 경우는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에요. 30대. 초반에 접어든 저에게 이제 주름이 걱정되는데 이 미건 포뮬러로 만들어진 어성초 크림 덕분에 한시름 걱정 놓고 있답니다. 많이 사용했죠, 보시면. 진짜 촉촉하고요. 발림성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극상 안 되는 크림들 있잖아요. 그러면 계속 문질러줘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쵸. 스킨케어는 간단해야 되는데 반도의 이 어성초 크림 같은 경우는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생기름 피부에 생기도 더해지고 활력도 주고 또 영양 그리고 수분까지 공급해주는 그런 어성초 크림입니다. 어성초 성분 같은 경우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작용으로 아주 유명하죠. 트러블에도 아주 좋아요.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고 비건 스킨케어에 관심이 있다. 그런 분들 사용하기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 번, 저녁에 한 번, 이렇게 두번 발라주고 있답니다. 이번엔 토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아, 토너는. 보이시나요? 이 반도의 어성초 토너를 활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화장솜에 묻혀서 이렇게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한다. 두 번째는 선을 활용해서 약간 이렇게 토닥토닥해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방법. 세 번째로는 이제 화장솜에 듬뿍 묻혀서 이렇게 수분을 공급하는 용으로 활용한다. 이렇게 될수 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손에 이렇게 토닥토닥해서 수분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. 피부가 좀 건조한 편이기 때문에 수분 공급용으로 활용하고 있고요. 그런 면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. 게다가 이렇게 물 같은 제형으로 만들어져서 끈적이지 않고 상쾌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. 이렇게 뒤에 보시면 사용법도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. 귀엽게. 스킨팩 같은 경우는 저는 맨날 하진 않고요. 한 일주일에 세번 정도? 부지런하죠? 세번 정도 활용해서 하고 있답니다. 제가 사용하는 모습도 이렇게 V롤로 넣어서 보여드릴 텐데요. 자, 한번 보시죠. 제 생얼이 납니다.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반도의 스킨을 활용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, 아,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보시면은 화상을 입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뭘 붙여놨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한 이틀 전? 네, 그 정도여서 좀 시간이 흘러야지 이 상처가 아물 것 같아요. 자, 첫 번째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죠. 손에 이렇게 토닥토닥 해서 발라주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이고요. 자, 두 번째는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한다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복겹으로 된 패드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. 여러 겹으로 된 그런 코튼 패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죠? 면이 얼굴에 달라붙는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엠보싱이 있는 그냥 콧겹, 단면으로 된걸 활용하고 있답니다. 이렇게 닦아내는 용도로 활용하면 좋은 게 각질 제거가 되고 또뭐 노폐물 제거도 되고 세안하고 나서 남을 수 있는 메이크업 잔여물까지 지워지니까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싶다면 닦아내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방법 바로 스킨팩으로 활용한다. 아까 보신 거와는 다르게 여러 겹으로 된 그런 코튼 패드를 준비했습니다. 보이시나요? 솜이죠, 솜. 자,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된걸 활용하는 게 좋아요, 스킨팩 같은 경우는. 자, 그러면 한 개를 이렇게 딱 꺼내서 스킨팩을 할 때는 이렇게 반도의 어성초 토너처럼 물로 된 토너를 활용해야 되겠죠? 자, 듬뿍듬뿍 아주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돼요. 보이시나요? 여러 겹으로 된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. 얇게 얇게 할수록 기분이 좋답니다.
더 흡수가 잘 되는 기분이라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이런 식으로 얼굴 전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하고 나서 뭐 10분? 뭐 20분 이렇게 있다가 떼어내면은 스킨 팩으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. 이렇게 떼어내면 된답니다. 이게 제가 준비한 영상의 전부이고요. 이 반도의 어성초 크림 그리고 토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가 더보기란의 정보를 첨부해두었으니까 참조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좋은 브랜드의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해보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하셔서 너무너무 기쁘고요. 진짜 이런 제품들 때문에 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. 어려 보이는 것 같고 생기도 찾아가고 피부도 좋아지고 진짜 10년 때보다 스킨케어 신경쓰는 30대인 저의 피부가 훨씬 지금 좋아졌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킨케어 꼬박꼬박 크림 토너 잘 발라주셔서 피부를 건강하고 또 활력있게 가꾸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시 한번 영상 너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. 감사합니다. Thank you.